세계 최고의 근육맨 한국에 떴다. 그 이름 로니 콜만. 이야, 엄청난 근육입니다. 진정한 보디빌딩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친히 한 수 보여주고자 미국에서 날아왔다는데. 검은 도미닉 로니, 웰컴 투 코리.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헬스클럽. 새벽 대바람부터 야단법석. 으아,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 바로 보디빌더계의 신화 로니 콜만을 초청했기 때문이라는데. 기도까지 하시네. 우와, 이걸 또 뭔가 사진에 구멍 날라. 로니의 사진을 보고 또 보며 땀 빼는 사나이가 있었으니 이번엔 로니가 서프라이즈하게 만들 차례. 이런 근육 본 적 있어? 물론 본 적 없죠. 오, 놀라워라. 감탄에 또 감탄. 아, 근육이 숨을 쉬네요. 한번 더 시작. 너무 부끄럽게 왜들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 어떡해. 여자분들이 더 하네 그냥. 예. 한참을 망설이던 로니. 팬들의 성화에 못 이기는 듯 드디어 100만 불짜리 봉을 드러냈다. 저 환호하시는 분들. 이것이 바로 세계 최고의 무비게. 이 안에도 벗어요? 팬 서비스는 확실하게. 내 친구의 위아래 몽땅 보게 하자. 분위기 상 벗긴 벗었는데. 아이고, 이거 쑥스러워. 쑥스러워하시는 분들. 야, 저 반응 보세요. 예. 이번엔 또 뭐길래? 로니 힘자랑도 좋지만 이건 무리 아닐까? 야, 현재 로니는 끄떡없고 오히려 아줌마들이 힘 빠졌대. 나 매달리면 내 다리가 풀린다고 했죠. 예. 세계 최고의 보디빌더를 뽑는 미스터 올림피아 선발대. 로니 콜먼은 아놀드 슈워제네거 이후 7연패를 달성해 유명세를 차지했다. 98년부터 올해까지 우승 메달을 독식했으니 명실상부한 현역 최고의 근육맨. 검은 터미네이터로 불리는 로니. 그는 전 세계 보디빌더들의 우상이자 꿈이다. 그렇군요. 세계 최고의 몸짱 로니. 입이 떡 벌어지게 만드는 그의 몸매. 과연 실제 사이즈는 얼마나 될까? 놀라지 마시라. 가슴 둘레 146cm. 팔 한쪽 둘레만 55cm. 허벅지, 중년 남자 허리 두께 말하고. 와. 대한민국 평균 사이즈라 주장하던 PD 근육 비교에 나섰는데 같은 남자로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괜히 비교했는데 먹어야 한다. 우와, 이런 식사를 3시간에 한 번씩 하루에 6번을 먹는 로니. All season is just chicken and potato. Steak, rice, and off season, anything I want to. What's different weight between on season and off season? About 10 pounds. What's your weight? Right now, about 305. 식사를 마친 로니, 어디론가 향하는데. So where do you go now? To the room. Yeah. 저 음식 조절도 엄청난 피나는 노력이네요. 예. 취재진을 위해 특별히 숙소를 공개한 로니. 그러니까 저 몸매가 괜히 나오는 몸매가 아니에요. 한 가지 있다. 그럼요. 어디를 가든지 항상 빼놓지 않는다는 이것들의 정체는? 야, 여기 완전 이동 뭐야? 약국인데요. 운동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그 영양소들을 갖다가 이런 그 저기 그 약들을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휴대용 영양제만 18종. 저것만 먹어도 배부르겠네요. 로니컬. 놀라운 건 그가 현재 경찰관이라는 것. 아, 그래요? 야, 놀랍습니다. Now you're a policeman too? Part time, yeah. Now full time. 아직도? 경찰을 아무리 강등 범인이라도 로니 앞에 선다면 오금이 저릴 법한데. 한국의 목욕탕에 온 느낌이 어떨까? Have you ever been come to public bathroom? Hell no. No. First time? Yeah. I don't think too much of it. I don't really like it that much.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들어갔는데. 어머, 지금 우리가 사람들 바람이 얼마나다. 뭐야 저기 사람이야 저기. 내 몸이 좀 볼만하지. 론 위풍당당하게 입장. 한국의 목욕탕에선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일단 때를 불리는 게 첫 번째. 뭘 입고 들어갔다는 게 인상적이죠? H&M 좀 때 밀어주세요. 이런 손님 처음이야. 그야말로 드넓은 광야가 펼쳐진 듯한데.
하나, 내 손의 주인도 그동안 대미리기에서 달고다 군 대군이 만만치 않고 탁월한 체력과 기술을 이용 대화의 한판 승부를 펼치는데 이쯤에서 로니의 반응이 궁금하다. No, not at all. I'm itching for a scratch. 어쨌든 세계적 스타 로니의 몸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으니 확인 도장 찍을 차례.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이거 두고두고 제가 이제 보관하면서 아 이거 보면서 이제 자랑도 하고 이제 그러려고 제가 했습니다. 아, 보즈 좋고. 아유, 목욕 관리사분들도 몸이 좋으시네요. 한국에 와서 동대문 구경 한번 안 하고 가면 섭하지. 그래서 로니가 쇼핑에 나섰다. You show me your biggest T-shirt. 주인장 자신만만하게 사이즈를 빼주는데, 아이고 이거 팔뚝에서 딱 걸리네. 템도 없네. 나. 심사숙고 끝에 바지를 내주지만 이번에도 실패. 그렇죠. 다리 한쪽만 간신히 걸쳤다. It's so small. Way too small. 매장 안에서 이분이 입을 만한 사이즈는 파는 데가 없어요? 아니, 제 생각에는 그냥 힙합 매장 가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어디요? 힙합 매장이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맞는 옷이 없다니. 마지막 치마. 저 정도면 혹시. 오, 제법 넉넉한 것이 찾았다. 싸가 해주세요. 저는 깎아드릴게요. 깎을 줄도 아시고. 서로서로 기분 좋은 김에 기념사진도 찰칵. Thanks for your hospitality. Thanks for your support. And keep supporting bodybuilding. 운동했어? 멍청했어요. 우리 반전 많이 배웠어요. 네.